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지권으로 갑니까? 분묘 기지권으로 갑니다. 무슨 기지권? 분묘 기지권. 자,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 자, 고개 들고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이나 나무 심으면 무슨 기지권? 뭐, 일반 지상권. 그럼 분묘 기지권은 똑같아. 토지 빌려가지고 뭐 대신에? 건물 대신에 뭐? 그렇지, 묘. 그게 분묘 기지권이다. 건물 대신에 뭐? 누구 토지에? 그렇지. 자, 그럼 저 고개 들고 분묘 기지권이 승립하는 경우 세 가지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 고개 들고 세 가지.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 자, 다시 1.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했을 때 분묘 기지권. 그다음 타인의 토지에다가 동의 없이 묘 설치해서 20년. 분묘 기지권. 몇 년? 그래서 그걸 분묘 기지권 취득시효. 그럼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는 몇년 땡? 20년 땡 하고 뭐 해야지? 등기. 근데 분묘 기지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몇년땡 되면은? 20년 땡 되면은 취득시효하는데 뭐를 취득시효하노? 토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해서 20년 했을 때,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하면 OX? X. 토지 무슨 권? 사용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막 이거 설명했더니, 선생님, 우리 그 아버지 묘를, 우리 친척 토지, 산인데, 거기에다 묘를 설치하고 지금 선생님, 40년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아 이게, 응?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갑 토지에 을이 요렇게 봉분 설치해갖고 몇년 지났다? 20년 하면은 요 아까 뭐 시효 취득한 데 있잖아요. 여기만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을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한 이거 한 100평 정도 취득시효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뭐를 취득시효 한대노? 그렇지. 토지 무슨 건? 사용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소유권이. 근데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하냐면 막 강의 듣고 아이, 쉬는 시간 있고 왔다는 게, 40년간 할아버지 묘를 설치해놨는데, 선생님, 쇼치드가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봉분을 주변으로 해서 한 100평 쇼치드가는데, 선생님, 맞죠? 근데 맞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다. 아저씨, 뭐를 쇼치드합니까? 합니까? 아, 선생님, 그 100평 정도 그걸 소유권을 제가 쇼치드하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남걸내 거로 뺏으려고 한다. 이게 소유권을 할아버지 묘 40년 쓰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토지까지 뺏으려고 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 무슨 건 빨리. 오케이. 너무 잘하네. 추가 합격.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분묘 기지권이 승립하는 거 1.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 동의 없이 묘 설치해서 몇 년? 20년. 자, 세 번째. 토지도 갑, 봉분도 누구? 갑인데. 됐습니까?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팔았다고. 근데 봉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는 분묘 기지권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토지나 야산을 팔 때는 봉분이 발견되면은 누가 매도인이 뭐 책임지고 철거한다. 철거 못하면 아까 매매 가격 한세배 정도 안 되면 5배로 배상하고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한다 이런 단서 붙여야 된다고. 나중에 했는데 토지 사고 가니까 뭐다 나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다 봉분이더라. 이게 관리도 안한 봉분 하면 큰일 나거든. 게임 토지 샀을 때 쟤네들 봉분이 있다 손못 댄다고 한 번에. 우리나라는 조삼숭배 그 기본적인 관습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는 상태에서 봉분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뭐 하고 매매하고 봉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무슨 지상권? 분묘 기지권. 그래서 분묘 기지권 승립하는 경우 3개.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묘 설치, 동의 없이 묘 설치해서 몇 년? 20년. 됐습니까?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해서 인정된 분묘 기지권. 그렇게 있는데, 자, 근데 그 분묘 기지권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다.
무슨 법?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이다 이렇게 한다. 단지 건물 대신에 무엇을 취하노? 묘. 그치? 특수지상권인데 민법의 규정이 없고 관습법 동그라미 해야 된다. 어? 무슨 법? 관습법.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취득시효 몇 년? 20년. 하면은 이장하세요. 이거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하고. 어? 이런 취득시효 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이장하세요. 이렇게 못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타인의 토지에 뭐 없이 동의 없이 묘 설치해가지고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입니까? 지상권 아닙니까? 지상권 건물 대신에 단지 묘잖아요. 근데 민법에 있는 지상권 최단기간 아까 30년, 15년, 5년 규정 적용하지 않고 무슨 요렇게 자유롭게 정한다. 무슨 옷게? 자유롭게 정하고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제한받지 않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취득시효하는 경우는 치료지급 의무 없다. 전부 다 여기 판례다. 선생님 판례가 뭐야? 이게 전부 다 여기 판례다고. 이런 거 판례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제가 정리해놓은 거라고. 5번 시험 문제 짱 중요. 어느 거? 3, 4, 5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3, 4, 5, 6. 다 나오겠지, 뭐. 다 중요하지. 그지? 다시,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있건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 지급 의무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 자기 토지에 분묘가 있고, 분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나오면 무조건 꺼. 경우 인정된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뭐, 치료 지급 의무 있다. 동그라미. 취득시효 아까 타인의 토지에 묘 설치했고 몇 년 땡, 20년 땡 치료 지급 의무 없지만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했을 때는 치료 지급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치료는 당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건 지상권이죠. 어쨌든 지상권이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지 등에 관한 법률 제한받지 않고 면적 이런 제한 없다. 분묘기지권의 권리는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요 아래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분묘기지권 나오는 거 다 맞출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자, 구분 지상권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 일반 지상권은 이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고. 여러분 토지 소유권은 저번주에 할 때 했잖아. 지상권은, 아니, 토지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공간 전부를 다 전부 다 미치잖아요. 그 어? 토지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은? 자, 근데 만약 이 토지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요 토지를 지상권자는 어디를 써야 되냐면은 토지 지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당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다 쓸 수 있다. 누가? 지상권자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지상권이다? 일반 지상권이고 구분 지상권은 지상 공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이걸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간다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에 기초해서 소유권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냥 못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 소유권을 어디 미치니까 여기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한전에서 만약에 지나가야 되면은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고. 우리 집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 그래서 지상의 일정한 층, 지하의 일정한 층만을 쓸 수 있는 걸 이걸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고 구분 지상권도 역시 토지에 등기하는데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범위. 를 등기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일반 지상권은 지상, 지하, 지상 전부를 사용 가능하지만 구분 지상권은 아까 청,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반드시 뭐를 등기해야 된다? 범위와 등기하는데 어디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자, 그 다음에 2번 장 시험 문제 나왔다. 2번 구분 지상권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왜? 땅에 붙어서 쭉쭉쭉 하기 때문에. 무슨 쭉?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갑토지에 지금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 근데 여기에 을 지상권자 동의만 있으면 요 병이 지상 30m에서 지상 50m까지 공간 병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지상권자의 동의만.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다시 제3자가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거, 그게 지금 3번.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그럼 요거 용익권은 어느 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거지, 그지?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다시 제3자가 용익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 동그라미,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요 지금 그러면 요 구분 지상권을 여기는 제3자라고 쓰고 있잖아, 그지? 제3자가 사용 수익을 뭐 하든 방해하든 안 하든 간에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용익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요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상권 일반 지상권 지상권 구조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두 번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세 번째 뭐? 분묘 기지권. 네 번째 구분 지상권. 요거. 요 네 개만 볼 건 지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지상권에서 나왔다 무슨 지상권을 가지고 낸다? 법정 지상권. 많다.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일괄 경매 하고 그다음에 무슨 매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결론은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다음 일괄 경매는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 자, 동일해도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권 392페이지 지역권으로 들어가는데, 그제? 392. 392 무슨 건? 지역권. 네?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프린트 한 보면 그지? 프린트 한 보면 여러분 지역권은 그럼 시험을 뭐가 나오냐 하면은 지역권의 뭐 취득. 그다음에 요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럼 책에 있는 내용 다 못하거든. 다 못하고 핵심. 아까 지상권은 지상권 일반 이론,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 지상권.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정 지상권. 몇 개 있다? 세 개. 305조, 366조, 관습법. 그럼 366조에서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하고 그 다음 관습법에서는 무슨 게 매수? 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딱 나왔다 끝에 스스로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잘하면은 법과목은 쉬워진다고. 몇 점 맞는 거니까? 70점. 항상 60점 하면 안 된다. 60점 맞으면은 57.5점 받았다. 잠 못 잔다 이게. 떨어지는 사람 그래요. 떨어진다. 막 해갖고 차라리 40점 애가 떨어졌다. 편안하다. 와, 아, 나는 띨빵한가 봐. 어? 하고 소주 한 대여섯 병 먹고 자고 일어나면 끝나거든. 끝난다고. 근데 아침에 계산해보니까 몇 점? 57.5점이더라. 아, 저녁에 또 다시 계산해보니까 60점. 또 아침에 보니까 57.5. 저녁에 계산해보니까 60점. 사람 미친다. 시험 발표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그래도
내 이름이 딱 있으면 그래도 한 달 동안 고생인 거, 마음에, 뭐 상처받은 거 괜찮거든. 왜?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름이 없더라. 미치는 거지. 다시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안 하기 뭘 안 해. 이때까지 해갖고 이제 무슨 것만 하면은 또 한다고. 또 하거든. 그러면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공부하잖아요. 뭐 학원에 오거나 뭐 그런 사람 또 학원 안 오고 집에서 혼자 하는데 잘 안 되거든. 그 사람 왜냐면 이미 성격이 굳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안 된다고. 학원에 오면 일단은 몇 시간?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 들고 오면은 내가 미쳤는가 봐. 몇 개 때문에? 그렇지.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막 하니까 나중에 신경정신과 간다니까. 저녁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까. 신경정신과 간다고. 진짜. 내가 미쳤는가 봐. 한 개 때문에 억울해. 그런 데는 빨리 잊어야 되는데 못 잊는다고. 사람이. 트라우마가 별 게 아니고 그런 게 트라우마가 미치는 거지. 근데 또 시험 치잖아요. 또 한 개 모자란다,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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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공부하는 방법을 안 바꾸는 이상. 그래서 항상 할 때 60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몇 점? 70점. 하고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대로 해야 된다.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하고, 자꾸만.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세 번째, 뭐, 지역권의, 뭐, 취득쇼와 소멸쇼. 뭐, 소멸쇼와 취득쇼. 그치?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많은데 위기. 다섯 번째, 특수 지역권. 이런 거. 여기서 한계는 나온다. 옛날에는 지역권 안 나왔거든. 지역권 안 나왔는데, 옛날에, 2000년 이전에는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권 안 나오니까, 그냥 하고, 나오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넘어갑니다.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막 지역권 막 나온다. 두 개씩, 한 개씩. 왜냐면 시험 문제 낼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그죠? 이렇게 통로로 쓰는 거거든. 갑, 토지를, 을이, 이렇게 통로로 쓴다고. 이용하는 토지를 뭐, 요, 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성, 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뭐,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자, 설정자. 여러분, 지상권은 아까 어디에다가 등기했노? 토지 등기부, 그지? 그지? 항상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부동산. 건물 전세권은 어디게? 건물. 토지 전세권은 토지.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근데 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요 역지 꼭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 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 역지를 사용하는 무슨 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 무슨 차이? 임차인. 이런 사람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역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자, 그러면은 좋다. 어디에다가 등기하겠노? 이 등기법 시간에도 내고 민법 시간에도 낸다고. 응? 어디에다가 등기하겠노? 성역지에 등기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제한물권, 제한받는 부동산. 어디에? 성역지에 등기하고 성역지 얼구에 등기하는 걸 이거는 지역권의 등기 하고 누가 당사자 신청으로 어디에 요역지 아니 이게 성역지 얼구 갑구는 소유권 얼구 성역지 등기법 하면 했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역지 무슨 구 얼구 상란에 등기하고 지역권은, 여러분 지상권은 몇 번 등기하노? 한 번밖에 등기 안 하잖아요. 지상권은. 어디에다가? 토지. 응? 근데 지역권은 이 성역지 얼구에 등기하고,
한 번 더 등기한다. 어디에? 요역지에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하는 거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권 취지의 등기.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러분, 두번 등기하는 경우는 첫 번, 한 개는 무슨 청, 신청, 나머지는 직권.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해줬잖아요. 두 번째 하는 거는 이건 뭐,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디에? 요역지. 어디에다가 표시? 해당구, 상란. 왜 해당구라고 하냐면은, 소유자가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했을 때는 무슨 구? 을구에 취득했습니다. 요걸 해당구. 해당구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요역지, 갑구 또는 을구, 이렇게도 표현한다. 표시한다.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걸 취지의 등기, 이렇게 한다. 표시의 등기. 뭐? 표시의 등기. 몇번 등기? 두 번. 하고 난 뒤에, 하고 나면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권 취득. 자, 기본은 여기 기본이다.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항상, 이제 우리끼리 규칙. 아까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얼마만큼 쓸수 있는 거? 전부 또는 일부. 항상. 됐습니까? 자,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요역지는 일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자, 근데, 자,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그렇게 나온다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틀려도 괜찮다.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X. X라고. 다시, 요역지는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일부 절대로 안 된다.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잖아요. 그럼 그렇게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된다 하면 O. 지역권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해야 된다 하면 O. 이렇게 딱 되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아까,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와. 위한. 무슨 한?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고. 요역지는 전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한다. 아, 휘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빨리.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를 위한? 전부를 위한 지역권.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이게 지역권 무슨 쪽? 취득. 자, 그래서 몇번 등기? 두 번. 어디에다가 먼저 등기하고? 승역지, 신청. 그 다음에 어디에 표시한다? 요역지. 하고 나면요. 자, 그럼 좋다. 요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갑구에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있을 때는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 지금 옆에. 누가 표시한 데 있다? 등기관이.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 만약에 그러면 요 지상권자가, 요역지 지상권자가 만약에 지역권을 설정해 놨다 했을 때, 지상권, 옆에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붙어 있잖아, 지금. 몇번 했기 때문에. 두 번. 그다음에, 그럼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요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지상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하는 게 이게 부정성, 소멸, 수반성은 수리, 수리, 마수리 이전. 요는 요역지의 권리와 무슨 께? 함께. 몇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래서 요 부정, 그래서 요거는 요역자의 권리가 소멸하면은, 요역자의 권리가 뭐 하면은?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요역자의 권리가 이전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께? 함께 이전한다. 하는 게 부정성과 뭐? 수반성. 그래서 이 부정성과, 지역권의 부정성과 수반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몇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이건 완전히 천일생 특허.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 없다. 몇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어디에다 표시, 요역지에 표시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항상,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항상 주어 앞에 지역권은 다시 뭐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몇 번 등계하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습니까? 앞에 주어 무슨 권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몇 번 등계하기 때문에 두 번. 근데 이 부정성과 수반성은 아까 요역지의 권리가 지역권 등기하고 난 뒤에 요역지의 권리가 뭐하면은 아까 소멸하면은 아까 지상권자 해놨다.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께 함께 요 지역권이 이전 아니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께 함께 이전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요역지와 요역지의 권리와 함께 움직인다. 요역지의 권리와 함께 움직인다.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 움직인다 하는 게 부정성과 무슨성, 수반성. 근데 이게 부정성과 수반성은 또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되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이 말은 요 갑과 을은 됐습니까?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중마고. 예? 무슨 고우? 중마고. 시장용어로 뭐라노? 꼬치 친구다. 예? 시골에서. 그치? 하는데 중마고 꼬치 친구인데, 아, 옆집에 살고 있더라고. 야, 갑이, 야, 어라, 지역권 좀 설정해라. 하니까, 좋다. 내 지역권 설정해놓는데, 너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지역권 설정해주고, 너가 그 집을 뭐 하면, 팔아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지역권 인정해줄 수 없다. 어레게 너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지역권 인정해주고 갑이 너가 그 집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 쓰면 그 사람에게는 지역권 인정해줄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기억해라고. 무슨 친구? 꼬치 친구. 꼭 기억해야 되게. 되겠습니까? 뭐 해라고? 기억하라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죠. 옛날에, 저는 고향이 은양인데, 은양 알죠? 압니까? 모릅니까? 은양 불고기 유명하잖아요. 모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은양에서 이제 울산 가는 이 중간에 반천이라는 데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고향인데, 여기는 지금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몇 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 또 50년 전이나 똑같고, 똑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각, 여러분, 옛날에는 천수담이잖아요. 비가 와야, 이게 항상, 뚝이 있거든, 저수지. 어릴 때, 홀딱 벗고. 근데 여기서, 이 가게가, 여기 큰 이 길 있는데, 여기만 가게가 있단 말이지. 빵 사러 가려면 한 2km 넘게 걸어야 되거든. 이제 친구들하고 빵 내기 하잖아요. 이거 세 명. 이거 세 명. 이 저수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다? 똥물이거든. 요즘은 수영하면 확 수경 끼고, 수모하고, 수영복 입고 이러잖아요. 이 무슨 물? 똥물이거든. 근데, 빵 세 개 걸고, 대표, 천일생. 누가? 오래 잠수해야 빵 따기 하잖아요. 딱 들어가잖아요. 홀딱 벗고 수경이가 뭐고 똥물이거든. 막 오래 있다가 한참 나오니까 아직 안 나왔다. 이거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데서 뭘 배운다? 협동심을 배운 거지. 내만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졌다. 그럼 내 것만 빼앗기면 괜찮은 게 없는데 누구? 친구 두 명 것도 빼앗기는 거야. 죽어도 그러면 계속 물 먹고 나중에 배가 뿔룩 하잖아요. 배가 뭐 안 먹고. 근데 배탈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옛날에는 똥물이나 많이 먹어도. 그죠?
이게 이제 맨날 뭐, 내만 여기서 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내만 아끼면 괜찮은데, 누구 것도, 친구 것도 빼앗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단체를 배우는 거지. 어릴 때는. 예. 그리고 또 이게, 물도 여기 어떻게, 내가 물을 떼갖고, 이게 양동이, 하고 하거든. 그러면 형하고 딱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물 떠오르잖아요, 양동이에. 그럼 독에다가 붙잖아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보내면은, 항상 어떻게, 형은, 처음에 이제 쫙, 이거 동생이 탁 치고 가잖아요. 치고 가잖아, 집에. 거의 다 와봐가면 형이, 야, 힘들지. 야, 쫙. 하면 딱 집에 들고 하면은, 누가? 엄마와 아버지는 누가 들고 온 줄 알고? 형이 들고 와. 어릴 때, 마음의 상처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진짜, 와, 그럼 형 보고 고생, 수고했다고. 그럼 항상 형, 와. 지금까지 누가 들고 왔는데. 그럼 형이, 뭐, 동생이 들고 왔다 말 안 하고, 누가 자기가 들고 온 것처럼, 뭐 맛있는 거 있고 하면 형한테 주고, 나한테는 조금만 주고, 그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이민규정. 그지? 몇 번 등기? 두 번. 자, 그거 기억하고, 또, 요 불가분성은, 또, 자, 요거 잘 본다.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자,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경우. 요거 시험 문제.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자, 그럼 요역지가 을병정. 요렇게. 무슨 병정? 을병정.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자, 집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 그러면 공유자 1인이 누구하고? 갑하고 계약해가지고 지역권을 취득했다고. 지역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고. 몇 인이? 1인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승역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은 몇 인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은 누가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은 전원이 어떻게 한다? 행사할 수 있다. 취득은 몇 인? 1인. 하면은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전원. 그럼 소멸은 어떻게 소멸해야 지역권 소멸하겠노? 전원이 소멸해야지. 두 사람이 소멸했고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은 몇 인? 1인. 소멸은 누가 소멸해야 빨리? 전원. 그렇지. 요거 짱 중요. 취득은 몇 인?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붙이냐면 잘 봐라 이게. 여기에다가 완성을 붙이면 된다 이게. 무슨 성? 완성.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취득시효 완성은 몇 인? 1인.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그렇지. 소멸시효 완성은 뭐? 전원. 취득 몇 인? 1인. 소멸 전원. 이죠?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요 완성 붙이면 된다. 그럼 중단. 중단은 반대. 취득 완성만 기억하면 되지. 취득 중단은 뭐? 전원. 소멸 중단은 몇 인? 1인. 하는 거. 요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 문제 짱 중요. 한 개 나온다? 요거 나온다. 다시, 취득 몇 인? 1인. 소멸 전원.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중단은 뭐? 전원.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 인? 1인. 하는 거,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는? 소멸 시효는? 요거, 불가분성은 요거, 여섯 개. 그러면 소멸 시효는,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소멸 시효는 어떤 게 소멸 시효고? 등기해놓고 가만히 두면 소멸한다, 이게? 지역권 소멸은 뭐된 상태에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간 가만히 두면은 20년. 가만히 두는 거.
가만히 두는 거. 몇 년간? 20년간. 그래서 여러분 그 소멸시효는 계속되지 않고, 뭐 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않고 않는. 네온박스 찾았습니까? 무슨 코? 않고 않는. 그거 가지고 냅니다. 무슨 코? 않고 않는. 하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계속 써야 된다. 20년간 계속 사용. 그러면 요는 계속되고, 무슨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하는 것. 그래서 자, 다시 무슨 코? 안코 안는 하면 무슨 시오? 소멸시오. 되고 된 하면 무슨 시오? 취득시오. 꼭 시험 문제 짧고 기본 시험 건데 그걸 못 맞추는 사람이 되게. 근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는 취득시효를 가지고 잘 내는데 계속되고 무슨 된? 표현된 지역권인데 무슨 된? 표현된. 요게 핵심이다. 무슨 된? 표현된이라는 선. 여러분 만약에 남 논을 중앙으로 계속 30년간 당겼다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논 소유자가 야 못 다녀 하고 막는다고. 아니 나 이 30년 다녔기 때문에 지역권 취득시효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지역권 취득시효 하는 거야? 표현된 요거 인공적 시설을 해서. 무슨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뭐하게? 보이게. 아 저 사람이 지역권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뭐하게? 보이게. 즉 시멘트로 포장해서 몇 년? 20년. 길에 길처럼 나무를 심어서 몇 년? 20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녔더니 그냥 밟고 지나갔더니 길처럼 생겨났다. 30년 다녔다. 나중에 길처럼 막 돼 있다. 막아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무슨 된? 빨리 표현된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표현되는 의미인데 그 표현되는 의미 그거 잘 냅니다. 취득시효에서 동그라미 1번 통로를 개설한 하는 것. 개설한 동그라미. 뭐 거기에 개설한 이 말은 무슨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그걸 개설한 이런 말 합니다. 근데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아까 그냥 길처럼 막 밟고 다녔더니 길처럼 생겨났다. 30년 해도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걸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지역구는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출된 동그라미 눈에 보여야 된다. 인공적 시설이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취득시효 할 수 있고 인공적 시설을 했다더라도 지하에 묻혀있는 인수지역구는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작 행위하지 않는 거 부작이 침묵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있죠. 우리 사기 강박할 때 침묵을 부작이라 했잖아요. 그지? 어떤 행위하지 않는 거나 관망. 여러분 부작이나 관망은 제3자가 아, 저 사람이 지역권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그래서 취득시효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은 나오면 요역지 요거 나온다. 취득 매딘 1인. 요역지 공일 때 취득은 매딘 1인. 소멸 전원 취득시효 완성은 매딘 1인. 중단은 뭐? 전원, 소멸시효,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요 여섯 개 제일 잘 내고. 그 다음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부정성, 수완성, 무슨 께? 함께. 지역권은 함께. 앞에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한 거. 자, 그 다음에 4번 위기 갑니다. 위기는 이건 지역권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권에만 있는 단어다? 지역권. 자, 위기는 여러분 성역지 소유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뭐를 부담하고 있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뭐를 부담하고 있다? 의무. 자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면 의무 부담하려니까 귀찮다고. 그래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 지금 요 요역지 권리자가 쓰고 있는 요 토지 소유권을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뭐를 면하기 위해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거. 그럼 결국 요 부분은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요 이걸 무슨 동이라노? 혼동. 무슨 동? 혼동. 이 발생하고 그럼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위기하면 성역지 소유자가 어떤 성역지 권리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뭐하면서? 포기하면서 요걸 요역지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기? 위기.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하고 혼동 하면은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기하면 의무 포기 이전. 다시 위기하면 뭐? 의무 포기 이전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럼 지역권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하고? 혼동. 혼동이 있으면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 자, 특수 지역권 갑니다. 무슨 지역권? 특수 지역권. 그럼 특수 지역권은 승역지를, 타인의 토지를, 누가? 타인의 토지를 누가? 빨리! 마을 주민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 됐습니까? 무슨 주민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누구 토지를? 자, 거기 들고. 마을 주민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모아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한다. 특수지역권 OX. X. 구입, 매수 나오면 공동소유. 총유. 총유, 총유. 그걸 총유로 한다. 말주민이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근데 여기서 핵심단은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말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특수지역권. 누가 이용합니까?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일반 지역권은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로 해야 된다? 전부. 그래서 아까 일부를 위한 지역 위한 하면 요역지를 위한 이게. 그래서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을 수 없다. 그지? 근데 어쨌든 요 그래서 요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여권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기서 지는 뭐다? 요역지지. 근데 승역지를 사람이 이용하거든. 이걸 인여권이라고 한다고. 예술가가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에서 황토 흙을 채취, 벽돌공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 황토를 채취, 이런 것처럼 도자기공이 벽돌공이 타인의 토지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 황토를 채취, 이런 건 인여권이라고 한다고. 인여권은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고 누가 이용하노? 사람이 이용하지. 그럼 요 특수지역권은 누구 토지를? 누가? 그렇지. 요역지가 없고 마을주민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건? 인여권과 비슷 이렇게 한다고. 뭐가 없다?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고 뭐다? 마을주민이. 그래서 일종의 인여권과 비슷.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여권이란 말 안 쓰고 특수지역권이란 말로 쓴다고. 그래서 누가 이용합니까? 마을 주민이. 그래서 총유적 토지 이용권이다. 됐습니까? 예.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도 이용. 이용. 근데 구입, 매수 나오면은 뭐? 공동 소유 총유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야 무슨 지역권? 특수 지역권이고, 마을 주민이, 구입하면은 금원을 각출해서 뭐 돈을 모아서 이런 말 안 쓰고 막 숨기려고 노력하거든 시험에서. 금원을 각출해서 구입 나오면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총유다. 근데 특수지역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관습이 우선하는 거 물 몇 개? 네 개. 경계 몇 개? 두 개. 특수지역권 일곱 개. 프린트 있다. 공동 그 소유권 상린관계. 상린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건 물 몇 개? 네 개. 경계 두 개. 특수지역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권리고 민법의 규정이, 특수지역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지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근데 분묘기지권은, 아까 분묘기지권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어디에? 관습법상의 권리.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권은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으로 갑니까? 전세권으로 갑니다. 무슨 권? 전세권.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제목이 중요하지, 제목이. 지역권 취득.
토지 몇 개 나온다? 두 개. 요역지, 성역지. 몇 번 등기? 두 번. 그지? 그래서 항상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요역지에 붙어 있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권리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임의규정, 꼬치친구. 그 다음에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연습. 요 소멸시효는 무슨 코? 안코, 안는. 취득시효는 대고, 된. 인데 표현된 하면 무슨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위기.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 제목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연습. 자, 그럼 전세권 들어가면 무슨 건? 전세권. 제목이 중요하다, 그지? 여러분, 그죠? 뭐, 학원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며, 어? 서울에서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어, 즐거워. 그죠? 제일 즐거울 때가 친구 만나러서 술 먹으러 갈 때 제일 즐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또 뭐, 처갓집이나 이렇게 친척집 갔을 때, 여기서는 또 강의할 때는 생생한데, 그냥 집에 있으면, 이게 막 사람이 어떻게 막 병든 것처럼 막 걸어있다고 싫어한다, 그지? 근데 뭐만 차려지면, 어, 술상만 차려지면 눈 반짝반짝 하면 제일 뭐 꼴보기 싫다면서 막 그러거든. 저는 똑같은데, 그 집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면, 뭐만 차려지면, 술상만 차리면 막 확 해갖고 한다고. 그지? 자, 근데, 무슨 건?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자, 순서하면은,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일부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쭉 이때까지 한 20년간, 뭐 30년간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요, 한, 여섯 개, 일곱 개만 알고 있으면 전세권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슨 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업그레이드 한 몇 번? 두 번 정도 시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 강의 들었다? 문제 막 풀거든. 한 개도 안 풀립니다. 기본이다, 이게 기본. 기본. 무슨 그레이드를 시켜야? 업그레이드를 한 몇 번? 두 번 내지 세 번. 최소한 두 번은 시켜야 된다고. 아직까지 막 기본을 가지고 막 어떤데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문제 한 개도 안 풀려요. 안 풀리지. 어떤 선생님이든. 근데 만약 강의 듣고 풀리는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진짜 시험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하잖아. 어? 전세금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 다음 네 번째, 요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다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죠? 자, 요렇게 있는데, 요 전세권과 무슨 권 비교? 임차권 비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앞으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등기한 거다. 뭐 한 거?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다. 우리나라만 있고, 여러분, 밖에서 전세방 있으면 전세금, 전세기간 해도 뭐 안 하면은? 법률상으로 전부 다 임차권, 임대차. 그럼 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무슨 권? 채권이란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자. 보자. 요 갑집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을 전세권 소유자를 뭐라 하노? 전세권 설정자. 그죠?
어떤 사람이 선생님, 아,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헷갈려요 이러잖아요. 협상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공부를 한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막 두 달이 끝났는데, 선생님, 나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헷갈려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와, 그 사람 2개월간 이렇게 학원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예. 소유자를 뭐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사용하는 사람을 전세권자, 요거는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 사용하는 사람을 뭐 임차, 이런 것까지 다 설명 못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라냐. 전세금을 주면서, 여기는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아까 지료에서는 지료,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로도 가능하다? 무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 아우, 잘하네, 이제. 근데 거기에서는 그 뭐 지료, 그럼 지료가 있으면 등기하면은 뭐 대항적 효력이 있다. 등기법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적 효력? 대항적. 지료가 있으면 무슨 또다? 별도 채권. 그지? 근데 거기에서 그럼 지상권, 지역권 등기할 때는, 계약할 때는 지료가 없어도 관계 없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이게 요소로 한다는 말은 반드시 계약서에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래서 전세권 등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하면 무슨 금? 전세금. 설정계약 주면서 설정계약 플러스 뭐 한다? 등기하고 나면은 설정자는 여기서 탈퇴합니다. 탈퇴하고 전부 다 누가?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직접 사용수익하고. 그래서 현상유지 업무. 현상유지 업무, 수선 업무, 누가 지냐 하면은 전세권자가 집니다. 그래서 보일러 빵꾸 났다 비가 샌다 누가 수리?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필요비는 기본 보수하는 거 이런 거. 누가 보수해야 된다 빨리? 전세권자. 어떻게? 직접 집에 직접 사용. 다시 어떻게 집에? 직접 집에 직접 사용. 다시 직접 집에 직접 사용. 그래서 직접 쓰니까 기본적인 거. 현상유지, 수선업무. 누가 부담한다? 전세.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사안청구만 있고. 그럼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직접 집에 직접 사용이다. 직접 집에 어떻게?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전세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자기 그 전전세, 임대, 양도, 담보 제공, 담보 제공,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지 특약만 없으면, 금지 특약만 금지하지 않으면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 할 수 있다는 거지. 잘 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물권, 물권. 무슨 권? 물권. 무슨 권? 물권. 무슨 권? 물권. 무슨 권? 물권.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누가 소유자입니까? 양수인. 자, 전세권자는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전세권자는 계속 쓸 수 있고. 자, 기간이 만료되었다.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 할 수 있냐면 무조건 양수인. 와. 물건,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누가 소유자? 양수인. 누구에게 전세금 달라 할 수 있다? 양수인. 그래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래서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 돈 내주는 채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여기 기본적인 시스템. 그래서 물건, 전세권이, 전세권 물건, 세책한, 직접 집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물건적 전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전전세 임대 양도 제공. 그래서 원칙, 금지한다 이런 말 없으면 원칙,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어떻게 직접 집에 직접 사용하고 수선 없으면 누가 진다?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누구한테, 누가 현상유지 수선하니까? 전세권자. 자,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토지, 토지와 건물 전세 나눕니다.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 없고 건물은 몇 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그거 출처해야 되겠죠. 건물. 그 다음에 최장은 몇 년? 10년. 최장은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도 몇 년? 10년.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그거. 기간 정하지 않았다. 아까 저 전세권은 물건이죠. 고고고고고. 무슨 통고? 소멸 통고. 당사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자, 기간 정하지 않으면 양쪽 다 자유롭습니다. 기간 정하지 않으면 누가 자유롭다? 양쪽. 설정자도 나가세요. 전세권자도 나갑니다. 하고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도 나갑니다. 매달 6월. 무슨 6? 66. 이렇게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지워야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6? 66.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매달 6월. 자, 건물 전세, 건물 동그라미 법정 갱신. 자, 건물 전세만 인정합니다. 토지는 기간 땡 지나면 소멸합니다. 토지는 땡 지나면 소멸하고 건물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동그라미. 주택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임대차 몇 개 있대요, 오늘? 네 개. 그렇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민법상 임대차 오리지널. 그 다음 토지 임대차는 아까 지상권하고 비슷하고 주택은 반드시 주주주주주주주라는 말 쓴다. 주택 주주주주주 이런 말 안 쓰는데 머릿속에 주택 집어넣어서 하면 시험 100% 떨어진다 이게. 막 어떤데 물으면 주택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신문에 본 거 있어가지고 무조건 주택 갖다 들이대거든. 주택은 나오면 한 문제인데 나와라 할 때만 나와야 된다고. 뭐 할 때만? 무슨 트라? 엑스트라라고. 근데 여러분은 막 엑스트라가 주연처럼 설치면은 감독한테 바로 축사발라지. 여러분 머릿속에 주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공부가 안 된다고. 전세권도 공부가 안 되고 임대차도 공부 안 되고 각각 따로 해야 돼. 임대차로만 해도 벌써 몇 개? 네 개.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게 확실하게 돼야 민법 공부가 재밌고 되지. 근데 머릿속에 주택 전세권 뭐 일반 임대차 짬뽕 들으면은 문제 나와도 힘들고 그렇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짬뽕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와,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먹어도 빨갛게 딱 튀어 있대. 특히 와이사스 입고 하면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앞에 뭐 해가지고 뭐 걸치고 앞치마 걸치고 먹어도 나중에 보면 빨간 게 딱 붙어 있대 이게. 그래서 짬뽕은 절대로 안 먹는데 이게 누구는 짬뽕 이렇게 좋아하지 마. 무슨 뽕? 안 먹는데 이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생각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 요거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뭐? 어? 물권 등기한 거. 그래서 전세권은 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양쪽 다 자유롭게.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매달 6월.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 전세만 인정합니다. 또 토지는 아까 용의 물건이기 때문에 땡 하면 소멸한다. 근데 건물은 매달 전까지 1월 전에 기간 1월 전까지 누가 설정자 지금 생략됐다. 설정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갱신 거절. 무슨 거절? 갱신 거절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끊고 종전의 조건과 뭐 하면서 동일하면서 끊고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뭐가 없는 거로? 기간은. 여러분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어디로 가노? 바로 위로 가야지. 66.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매달 6월. 그걸로 가야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요 뭐라는 단어 동그라미?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변경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등기해야 된다. 나오면 OX? X. 뭐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전세권은 아까 여러분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아까 토지 임대차하고 지상권에만 다시 계약 갱신합시다. 왜?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요 전세권은 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 없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어떻다? 까다롭다. 어떻다? 까다롭다. 아까 까다롭다. 그럼 이 부속물 매수하려면은 여러분 그죠? 일단 전세권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설정자 동의 얻어서 부착시켰거나 이사 들어올 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한 경우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여러분 뭐 한 개 적어놓으면 되겠지. 어떻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세 개. 1번은 동의 매수, 동일하게 치고 동의 또는 매수, 그 다음 무슨 성? 독립성, 그 다음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한 경우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 100% 합격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전세권자도 사세요 할 수 있지만 또 전세권자 떼가면은 설정자를 뭐 하세요? 파세요. 몇 개 있다? 두 개. 임대차는 아까 몇 개만 있다? 한 개. 그지?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됐을 때. 아까 저 전세권은 무슨 건? 빨리. 물건. 무슨 건? 물건. 누가 소유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양수인에게 여전히 뭐,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도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러면 여러분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100%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한다. 이게 안 나와 있는 아 있습니까? 잘 나온다 그거. 무슨 적? 면책적.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그치? 자, 그러면 임대차 갑니다. 무슨 차? 임대차. 자, 임대차 가는데 시스템 무슨 템? 안 쉬고 45분까지 해야 되겠더니 집에 가야 되니까 어, 그죠? 되겠죠 그죠? 무슨 차? 임차권. 여러분 임대차는 계약이고 임차권 하면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임대차는 뭐라? 계약. 그렇지. 임대차는 계약 체결하면은 사용하는 사람은 무슨 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이건 권리. 채권 하면 임차권 이렇게 해야 된다. 임대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느낌 왔습니까? 예. 갑집에 우리 임차인.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전세권자가 책임지지. 수선 업무.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어떻게 사용? 전세권은 직접선. 예? 근데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요거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물리적으로는 뭐 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이론상 그렇다고. 왜? 채권.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그래서 여러분 차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은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현상 아까 전세권하고 완전히 반대. 현상 유지 수선 업무 누가 지냐면 누구? 임대인. 그래서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해야 된다? 임대인.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이론상 누굴 통해서 쓰고 있다?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양도 전대 금지.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게
임대차 기본적인 시스템. 이거 알고 기본 예우든지 말아야지 해야지. 무조건 예우면 안 된다고. 전세권은 무슨 건 빨리? 물건.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직접 쓰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해야? 전세권자.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처음부터 누가? 임대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수선은 뭐? 누구?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을 쓰게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 채권, 임차인은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고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론상.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금지.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수선 업무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갔다.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 그 다음에 일반 임대차 주택 아니다. 아까 주택은 반드시 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주택 주거용 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막 무조건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 주택은 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무슨 임대차? 다른 말로 민법상 임대차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 제한 없고 최장기간도 제한 없고 거기 빠졌네. 두 개 묶어서 갱신 몇 년? 10년. 아니, 갱신하는 경우는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자, 기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하고 다릅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자, 전세권에도 기간 약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66. 임대차도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당사 언제든지. 고고고고! 아까 전세권은 뭐라고 했노? 소멸통고. 임대차에서는 뭐? 해지통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지나면 임차권 소멸합니다.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외워야 되겠네. 무슨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은? 주택. 이제 주택. 주택. 주택은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2년. 임차인은 기분 나쁘면 나갑니다. 하고 나서 3월. 다르다. 지금 몇 개 했노? 3개. 기간 안정했을 때. 기간 안정했을 때다. 뭐 안정했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럼 막 인터넷 선생님, 막 천일생 선생님은 6661. 6661이 뭐야? 이러면은. 강의 들을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싸가지 없다, 그냥.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은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상가는, 상가는. 기간 안정했을 때 임대인은 1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1년이 넘어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나서 역시 3월. 자, 그러면 기억하자. 기간 안정했을 때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 2년 3월. 상가는 1년 3월. 그치. 이렇게 4개 기억해. 다르다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전세권은 건물 전세에서만 법정 갱신 인정했잖아요. 무슨 전세에서만? 건물 전세. 근데 요 임차권은 법정 갱신 하는데 무슨 갱신? 법정 갱신 하는데 임대인이 훅 동그라미 전세권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했노? 전에 동그라미 했잖아요.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기 몇 월 전에? 1월 전에. 6월 필요 없고 몇 월 전에? 1월 전에.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뭐? 민법상 임대차는 뭐? 끝나고 나서
또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끊고 줄쳐야지.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거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끊고, 종전의 조건과 동일하면서 무조건 법정 갱신되면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을 정하지.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면 어디로 가노? 바로 위로 가야지. 6일.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이로 간다고. 시스템 돼야 된다, 시스템. 여러분 또 요거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고, 주택에서 법정갱신은 전세권하고 비슷하다. 임대인이 매달 전까지, 6월에서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자동갱신을 법정갱신이라고 한다고. 건물 전세도 6월에서 1월 전, 주택도 몇월? 임대인이 6월에서 몇월 전? 1월 전. 민법상 임대차는? 허허허! 무슨 똑같이고! 허허허! 허! 허! 후라니까! 6월에서 1월 전 아니라고! 6월에서 1월 전은 건물 전세, 주택, 상가에서만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네 개 구분 안 하고 하면 개판된다. 짬뽕으로 가면은.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 공부 안 했다 떨어져도 괜찮다. 와, 우리 아이한테도 이야기하면 두 명인데 한 명 공부 안 하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 괜찮다. 뭐 왜? 지금 공부 싫답니다. 공부 싫다 뭐 놀아라. 놀아라. 왜 공부하기 싫은 놈한테.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무속신앙 믿는 것도 아닌데 전보잖아요. 작은 놈이 어디 다니는 아보다 훨씬 잘 산답니다. 그 뭐 그 마음 아니면 가족 중에 어디 다니는 아도 있고 한데 의사하고 어디 다니는 아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니까 믿고 삽니다. 와, 희망을 가지고 그냥 뭐 놀고 싶으면 노는 거. 인사를 잘합니다. 뭐를 어릴 때부터. 항상 여러분 그냥 학교 가서 아이가 생활 잘하고 안 하는지 딱 하면 선생님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뭐만? 세 가지. 첫째, 뭐 잘하는지. 인사 잘한다. 절대로 선생님들한테 미움 안 받습니다. 뭐 잘한다? 인사. 두 번째, 사물함 딱 열어보면 합니다. 사물함에 정리가 쫙 잘 돼 있다. 집에서는 정리 안 해도 일단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뭐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합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뭐 잘한다? 인사 잘한다.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 관리합니다. 그럼 뭐 사물함 딱 내려보니까 뭐 잘 돼 있다? 정리장. 그럼 그 다음에 뭐 학용품 잘 챙겨옵니까? 학교 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 세 개만 물어볼 필요 없다. 학교 가서 뭐 아이가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까먹었대.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 후후후. 임차인 사용수익을 뭐하는 경우? 계속하는 경우. 끝났는데도 상 계속하고, 근데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갱신? 자동갱신. 상당기간 내에 고출쳐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동갱신되면서, 자동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된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 나갑니다 매달 1월. 주택 생각하면 안 된다. 주택이 들어있으니까 아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백발백중으로 한 10명 중에 7명은 틀린다고 해보면. 주택은 다르다. 주택 상가는, 주택 상가는 무슨 건하고 비슷하다? 전세권, 건물 전세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 토지. 여러분 토지 임대차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뭐 지상권하고 있어. 원래는 정확하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런 말 써야 된다.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세요 하는데 요거는 몇 개만 있다? 한 개. 누구만? 임차인만. 근데 원래 여러분 기억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렇게 해야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다. 금방 뭐랬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그게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근데 그냥 임대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곧 이연. 이연. 빨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하고 아까 소유를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아까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원래 기업처럼 토지 임대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건물 기타 공작물 뭐라고 붙여야 되노? 빨리.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이게 기업 오리지널이라고. 원래 그래 써야 되는데 다 뭐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토지 임대차 이렇게. 그리고 그 아까 토지 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고 이거는 빨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다르지 지금 구분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됐다 비워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위에 거는 비워준다 못 비워준다? 못 비워준다 그지?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무슨 청권이 없고 계약갱신 청권이 없고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위에 지상물 매수는 뭐?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붙는데 너? 세 개. 동의 매수.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렇지. 자꾸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부속물 매수도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무슨 차인인만? 임차인만 하지. 임대인은 파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원래 여러분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오리지널. 주택 생각하면 안 된대. 이게 오리지널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이게 오리지널이었다고. 옛날에 주택임대차 언제 82년도 생겼거든. 우리 어릴 때는 많았거든.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들어갔는데 누가 임대인이 집 팔고 싸게 팔고 빚에 쪼돌려가지고 싸게 팔고 날라버렸다고. 새로운 소유자 와서 비켜. 보증금 몰라요 하면 끝난다. 뭐해요 끝난다? 언제? 옛날에 그랬다고. 주택 여러분 처음부터 주택이 있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근데 확실하게 보증받으려면 전세권인데 전세권 등기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고. 옛날에는 아파트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방 한 칸에. 어릴 때 우리 언양 살다가 부산 이사 왔잖아요.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 뭐 해갖고 7명씩 이렇게 잤거든. 8명씩 이렇게 잤다고. 한 방에 방 9자 방에 꽉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니까 방 한 칸에 한 명씩 자지 마.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잤다 그 자리 갔다 그때 아침에 몸부림 치는 거 없대 이게 딱 하고. 그 어른들은 몸부림 안 치잖아요. 아들은 막 침대 갔다 더뭐 거실에 소파에도 잤다가 막 이러잖아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이랬다고. 근데 집 얻으려고 하는데 등기해 주세요. 못 얻잖아요. 그럼 누구 믿고? 근데 임대인이 팔고 날라버렸거든. 어느 날 자기가 새로운 소유자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하고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내 집이니까 비키세요. 아니 내 임대인 임대인 몰라요. 그 사람 내한테 팔고 이사 갔으니까 보증금 몰라요 하면 끝난다고. 보증금도 채권. 무슨 건? 채권은 무슨 집?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비키세요 하면 비켜야 되고 임대인 잡아가지고 돈 받고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 이론상은 그렇다고. 그게 보호 못 받더라고.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무슨 건? 전세권 등기해 주더라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생겨난 게 주택임대차라고. 언제? 82년도에. 무조건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되거든.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판이라고. 자본주의는 국가가 관여 안 하고 너끼리 알아서 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의 입장에 내 집을 가지고 아 6개월 임대하든 3개월 임대하든 왜 국가가 관여 안 하냐고. 왜냐면 법이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보거든. 그래서 누가 항상 약자 편에서. 그래서 누구를 보한다? 임차인. 그치?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노? 일반 임대차. 아 일반 임대차 모르고 주택 갖다 들이대니까 여러분 아까 짬뽕 실현 됐잖아요. 일반 임대차에서는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고.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그렇지.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뭐 돼 있거나? 등기돼 있거나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인도받고 신고하면 등기한 것 같다고 소유자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요 보증금은 채권이거든. 그러면 아까 임대인이 집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갈 때는 깨끗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막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됐다고 보증금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제일 들어갈 때는 깨끗했지만 어디로 가냐면 빨리 끝순이 왜? 그렇지 채권이니까 본의 아니게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는 딱 두 가지 기능거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뭐 인도 신고되면 그다음 거기에다 계약서에 무슨 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하면 경매 시에 후순위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무슨 순위로 안 가고 그렇지 잘 배웠네 그렇게 가는 거지. 논리가 돼야 된다고 항상 막 줄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대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여러분 중개사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자 기간 중에 무슨 건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이걸 뭐라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예?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에서는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채권이니까. 무슨 건? 채권. 자, 단 뭐 돼 있는 경우 등기돼 있거나 또는 뭐 특별법상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죠. 자. 그럼 전세권은 특이하다.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 물권이지만 금방 말했노? 본질은 용익 물권이지만 또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담보 물권적, 저당권적 기능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순수한 용익 물권은 어떤 게 있노? 지상권이지. 지상권은 토지를 쓰는 거지, 기간 동안 쓰는 거지지.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실행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지. 와. 용익 물권이니까. 기간 동안 쓰는데 중점이 있지. 실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됐다.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도 저당권자처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무슨 물권적 기능도 있다? 담보. 본질은 뭐다? 용익인데. 자, 그다음에 또 전세권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죠? 요 방 한 칸에만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있잖아요. 와. 용익 물건은 얼마만큼 쓸 수 있노? 전부 또는 일부지. 자, 그럼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하고 등기했다고. 자, 근데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전세권, 일부,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일부 전세권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자,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제일 빠릅니다. 4월 1일 이르단 말이지. 기간이 만료됐는데 누가 설정자가 소유자가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경매는 아까 항상 어디에 전부를 경매하지
요 일부만 만약 분할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분할 분리가 안 되면은 일부만 경매할 수 없다. 자신은 경매 못 하고. 근데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친 데였습니까? 전체.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전부 경락받은 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일부 전세권자는 하면은 자신이 실행, 자, 일부 전세권자 하면은, 됐습니까? 일부 전세권자 하면 자신이 실행,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서, 자, 자기는 일부 전세권자지만, 전부 경매 대금에서 무슨 변제,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오는지,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항상 실행 경매는 얼마만큼 해야지? 전부.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일부 전세권 합니다. 전세금 반드시 요소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전세권 할 때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그걸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반드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일부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일부 자, 니은 주어 자신은 뭐는 자신은 경매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경매는 얼마만큼 해야 되니까? 전부. 근데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하는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전세권에 이제 그 책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쟁점 제목을 한번 적어 보면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다? 우리나라. 그지? 그다음에 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전세권 하면은 뭐 한 거다? 등기. 그럼 밖에서 전세권,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무슨 차? 임차, 임대차, 임대차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임대차는 계약이고 채권이다 하면 뭐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무슨 권? 임차권이다고. 임대차는 뭐다? 계약이고, 계약이고. 권리 하면 채권 하면 무슨 권? 임차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사실 임대차는 이건 뭐다? 계약이다 보고 계약이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전세권에 대응하는 권리가 무슨 건? 임차권이란 말이지. 예. 그래서 채권이다 하면 무슨 건? 임차권. 전세권은 무슨 건? 물권.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꼭 이게 들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안 들어 있고 막 하면은 이제 개판되는 거지, 그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말 쓰면서 반드시 뭐 한다? 등기, 그지?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이게 등기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이 왜 그러냐면은, 그니까 뭐,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 그럼 임차권 등기하면 전세권 되느냐? 안 그렇다. 와.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지, 이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다고. 외국에는 이제 임대차인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채권은, 여러분 그죠? 갑의 집에 을이 임차인이다고 계약 체결했거든.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그지? 소유자를 무슨 대인이라노? 임대인. 3년 계약했다고 중간에 2년 돼가지고 소유자가 집을 팔았다고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노? 양수인이라고. 그지? 양수인이 야 지금부터 한 2년 돼가지고 팔았다고 3년 계약했는데 아직 1년 남았는데 소유자가 팔고 야, 지금 내 집이니까 비켜. 비켜야 된다고. 그걸 채권은 요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이게. 임대차를 어떻게 한다? 깨뜨린다.
이거는 뭐는 임차권은 중간에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비켜하면 비켜야 되고 단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그렇지. 이거라고. 어디서? 임차권 또 어디서? 외국에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리지널은 막 모르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서 짬뽕 된다고.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판되는 거지. 외국에서 그렇거든. 외국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진알이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이게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요 임차권은 또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3년 계약했는데 2년 팔았다. 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어디에서? 외국에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이다고. 이걸 자꾸만 여러분이 그냥 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임차권도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도 전세권은 처음부터 뭐 하는 거다? 등기. 본질적으로 뭐 한다? 등기. 그치? 어떤 선생님은 강의할 때 임대차면 등기하면 전세권 된다. 안 그렇다. 다르다. 전세권도 전세권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등기하고 임차권은 원칙 뭐 하지 않는데 등기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등기하면은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도 등기 있고 임차권도 등기 있다 없다? 그렇지. 같다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 선생님 전세권 등기한 거하고 임차권 등기한 거 어떤 게 달라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등기하면 전세권하고 같은 거야. 안 그렇다. 본질적으로 효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임차권도 등기가 있고 전세권도 등기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은 처음부터 뭐 해야? 등기해야 승립하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전세권에서는 등기는 어떤 요건이다? 승립요건. 그렇지. 승립요건 효력요건이고 유효하려면은 전세권에서는 등기는 승립 또는 뭐 효력요건이고 임차권에서는 등기는 그렇지. 대항 요건이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다르다. 이제 본질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됐죠, 그지? 그러면 이건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임대차는 원래 어디에서 있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가진 자보다는 안 가진 자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때는 집이 적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방 한 칸에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살았거든. 집이 없었다고. 그러면 임대차인데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살았는데 임대인이 누구 몰래 팔고 날라버렸다고 싸게 팔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보증금이 있단 말이지. 외국에는 원래 보증금 없다고. 외국에는 뭐 없다? 뭐 준다? 차임이란다. 월세 이런 말 안 쓴다. 차임을 주는데 승급이 원칙 후급이 보증금 없다 외국에는. 승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개판되는 거지. 왜냐면 외국 사람은 썼다
어떻게 한다? 준다. 썼다 준다. 선생 도망가면 어떻게? 도망가면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 착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악질적이고 못된 면도 있다고. 서양 사람은 썼다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썼다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내일이라는 게 없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지금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내일이라는 건 없거든. 근데 사람은 항상 뭐다? 미래라는 게 있다고.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서양의 기본적인 정신은 사용했다. 한 달 후에 내가 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홈리스라고. 그게 무슨 뉴스다? 그치. 우리나라 노숙자라는 개념하고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보증금 없이, 서양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보증금 없이 뭘 준다? 차임. 이렇게 준다고. 원칙, 성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그렇지. 원칙은. 이게 무슨 지나리다?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차임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한국 사람은 썼다.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돈 없다. 무슨 죄라? 내가 한 달 후에 줄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도 일단은 한 달 뭐 하고 보자. 그렇지. 그래서 무슨 금이 있다? 보증금이 있고, 만약에 보증금이 없이 차임을 주게 되면 승급을 준다. 후급이 한다. 승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보증금 없이 차임을 하면 여러분은 뭐 승급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다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까 서양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원칙 등기하지 않는데 대항하려면은 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근데 이제 이게 임차권 등기도 있는데 등기해 주세요 하니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무슨 금? 전세금을 주면서 처음부터 뭐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전세권이라고. 그래서 원래 무슨 임대차가 없어도, 주택 임대차가 없어도, 무슨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도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뭐? 그렇지. 전세권은 이게 수업 진도 안 나가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거든. 갑집의 을이 전세권 자다고. 무슨 권 자? 이건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잖아. 소유자를 설정자네. 이건 전세권은 처음부터 전세금. 그럼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주면 무슨 금? 주면은 어떻게 되노? 시험 가끔씩 나온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가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차임이 요소다. 반드시 차임을 줘야 된다. 임대차는 유상. 뭘 준다? 보증금은 요소이다 아니다? 만약 보증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노? 별도의 계약이라고. 그럼 계약이 몇 개? 두 개. 그렇지. 보증금 주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도 지급을 했다. 계약 몇 개?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또? 별도. 그러면 임차권은 보증금은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가 요소다? 차임.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준다. 전세권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이 없는 전세 계약은 전세권 등기는 위험 무효. 무효.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 시험에. 여기는 반드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여기서는 무슨 금이란다? 전세금을 주면서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한다고. 등기하면은 이 설정자는 여기서 탈퇴하고 누가 전세권자 직접 집에 직접 쓴다. 저번 주에 했죠. 채권은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사용한다? 임대인. 그래서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임차인은 직접 안고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자기가 직접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와, 채권이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거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빨리 금지 그렇게 한다고. 막 줄쳐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저번주 혜택이지? 전세권자는 금지 특약만 없으면, 처음부터 금지 안 해놨으면, 동의 없이도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그걸 무슨 특약,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세? 전전세. 자기가 또 전세권 설정해줘. 전전세, 양도, 임대, 담보 제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빨리 임대인의 뭐 없이는 양도 전대. 다시 임대하는 걸 전대를 한다. 여기는 전전세. 양도 전대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 금지. 왜? 채권이니까. 채권 뜻 알았습니까? 채권은 뭘 채권이란다?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슨 직? 오, 즉 계약한 사람. 그래서 임차인은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모든 걸 누굴 통해서? 임대인. 요거 잘 나온다고.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빨리 계속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고, 임대차에서는 차임 받는 대신 전부 다 수선하면 누가 지냐 하면 누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입비 종료시고, 전세권에서는 전부 다 누가 전세 물건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어떻게 지배? 직접 지배 직접 사용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선 누가 한다? 전세권.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이익비.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그래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전전세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전세권. 외국에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이미 처음부터 뭐 하기 때문에 등기 3년 계약해놨다. 3년간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 권자는, 아니 전세권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간 동안 쓰고 기간 끝났다.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와, 물건이니까. 그렇지. 저번주에 했잖아요. 이거 잘 나온다. 소유자 바뀌어서 100%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란다. 예? 종전의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 반드시. 그러나 만약에 아까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지만 보증금이 있다면 무슨 또? 별도.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임대인. 와, 그렇지. 그게 돼야 된다고. 채권이기 때문에 무슨 직? 준 누구한테? 임대인. 새로운 양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 원칙. 만약에 이게 자기들끼리 보증금 있는데 너가 책임져 해가고 자기들끼리 보증금 책임지기로 하는 이걸 채무인수라는 말 쓴다. 자기들끼리 채무인수 계약이 있으면 누구한테? 양수인이 책임지지만 그런 채무인수 자기들끼리 계약이 없는 한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이 있다 누구한테 달라야지? 종전의 임대인. 그렇지. 와, 그렇지. 채권.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전세권 등기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데 등기해 주세요.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고. 그럼 누굴 믿고? 믿고 살았다고. 임대인이 누구 몰래? 임대인 몰래 팔고 날랐다고. 싸게 팔고.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좋다 비킬게. 안 비키고 소송하면 누가 이기냐면 법관은 법대로 하거든. 누가 이기냐면 양수인이 이긴다고. 비켜. 좋다 비킬게.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 종전의 임대인. 잡아보니까 똥꼬지 돼 있다고. 이미 남,
남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거든.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 있더라? 본의 아니게 똥거지 되는 임차인이 많더라고. 거지 되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더라고, 본의 아니게. 그러면 확실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되노? 전세권. 기간 또 보장받을 수 있고,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달라 할 수 있고, 안 주면은 누구 집을? 양수인 집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 자기 보증, 전세금, 저당권자처럼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용익적 기능과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응? 소유자 바뀌었을 때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고? 양수인.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물권이기 때문에 2구에 승립한 물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전세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런 전세권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슨 임대차다? 주택임대차라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 개판이지. 무슨 권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그래서 예외라고, 특별법.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가장 본질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무슨 순위로 가지 않고? 전세권자처럼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그렇지. 그 두 개가 본질이라고, 전세권. 아니, 이게 주택임대차. 그래서 주택인 경우는 굳이 등록세 물어가면서 전세권 등기할 필요가? 그렇지. 주택 상가일 경우에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오리지널은 주택이라는 게 필요, 주택 상가 건물 필요 없다고. 근데 누가 해주면, 누가 해주면? 소유자가 해주면은 관계 없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가진 자가 항상 우월적 지위에서 전세권 등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거는 공부하려면은 무슨 건? 전세권, 임대차, 주택 세 개가 함께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게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야 제대로 공부한 거지. 이게 세 개 구분이 안 되면 머릿속에서 무슨 판 된다? 개판 되는 거지. 상가도 필요 없고, 주택도,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필요 없다고. 무슨 건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가장 안전빵은 무슨 건? 전세권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주택임 안 해주니까 국가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의 경우는 인도받고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한 거하고 똑같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등기 안 돼 있어도. 그 다음 여기에다가 무슨 일자? 경매가 되면 이후에 물권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배당받을 수 있다. 전세권하고 거의 같이. 만약에 이게 확정일자는 이건 경매 시에만 필요한 거다고. 만약에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경매가 됐다. 어디로 가냐 하면 끝순위로 간다.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로 간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에 무슨 변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선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기 위해서는 인도 신고. 그 다음에 경매 시에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요 두 개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계약서에 확정일자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확정일자 안 받았다. 무슨 순위로 떨어진다? 그 순위로 간다. 일반 채권. 보증금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럼 중요하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은 요소다.
요소란 말은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무슨 금이 있어야 된다?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고, 등기부에 기재 안 한 전세권 등기는 유효무효? 무효. 굉장히 그걸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차임이 이론상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차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형태가 우리나라 와서 차임 대신에 뭐를 지불한다? 보증금을 지불하면 무슨 또다? 별도인데 그 보증금의 이자를 뭐로 대체한다? 차임으로 대체한다고. 무슨 금의 이자? 보증금의 이자를 차임으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론상은 임대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차임.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 무슨 대차? 차임. 그 다음에 무슨 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있으면, 아까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와 무슨 또, 별도, 계약 몇 개? 그렇지. 그런가. 하고 이제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그렇게 기억돼야 된다. 그지?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서는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그럼 전세권과 무슨 차? 임차권 비교.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지? 프린트도 있고. 맞습니까? 예. 전세권과 뭐, 임차권의 비교. 꼭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됐습니까?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전세권, 이제 자, 쟁점만 적어보면 되는데, 일부 전세권자와 전세금. 여러분, 아까 전세금은 어떨까 뭐라 한다? 요소. 반드시 1원이라도 전세금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 한다? 등기. 그러면 전세금을 기재하지 않은 전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치. 왜? 요소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 전세금은 반드시 그러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전세권자가 소유자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고. 무슨 건? 채권을 전세금으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등기하면은 전세권 성립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금 요소로 하니까 반드시 요소고, 반드시 요소니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요거 잘 논다.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전세권의 본질은, 자, 용익 물건이면서, 그 다음에 또, 아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건이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용익 물건의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지상권. 저번에 이야기했죠. 용익 물건은 어디에 중점이 있다? 기간에 중점이 있다고. 기간 땡. 기간 뭐? 땡. 하면 소멸하잖아. 그지? 근데 전세권은 기간 동안 쓰는 거와 함께, 아까 무슨 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전세금 반드시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고, 소유자가 안 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래서 여러분, 용익 물건에서는 실행 경매라는 게 없다고. 용익 물건 어떤 게 있노? 대표적으로 아까 금방 지상권과 지역권이거든. 그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공부는 지금처럼 하는 거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어려워요. 줄 쳐서 하면은 한 개 한 개 줄 한 개 한 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야 돼야 된다고, 민법은. 까먹부터. 아,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라고. 기간 동안 쓰는 거거든. 기간 동안 딱 쓰고 또 기간, 근데 용익 물건에서는 실행, 경매 이런 게 없다고. 근데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지만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소유자가 안 주면은 저당권자처럼 실행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실행 이렇게 놓으면은 그때는 전세권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지만 무슨 물건? 담보물건적 기능과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여러분 자 전세권은 어떤 노? 강하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한 개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물건 중에서 강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할 때 원래는 이게 시간이 많으면 물건 첫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거거든. 물건과 채권 설명할 때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저번에 혼동할 때도 했잖아요. 물건의 소멸할 때 했잖아. 물건 앞으로 물건 채권 같이 넣으면 항상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뭘 내세우냐면은 무슨 건? 전세권. 채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무슨 건? 임차권.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물건 중에서 강한 물건이지. 용익적 본질은 무슨 물건이지만 무슨 물건적 기능도 있다. 그렇지. 담보 물건적 기능은 언제냐면 기간이 끝나고 무슨 금을 받아야 될 때 누가 안 주면은 소유자.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빨리 양수인. 이걸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 안 주면은 뭐 누가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안 주면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하면은 그때는 전세권은 무슨 권으로 변한다. 빨리 저당권으로 변한다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저 먼저 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당받을 수.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요거는 전부 또는 자 전세권은 또 전부 또는 일부 용익 물건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부를 전부를 써도 전세금 있고 일부를 써도 그러니까 만약에 요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전세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간이 끝났다. 자 그럼 좋다.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일부, 3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자 오늘 기본적인 지식 많이 했다. 앞으로 실행 경매하면 어느 걸 경매냐면 전부를 경매하는 거지 일부만 경매 못한다. 뭐 하는 사람은? 경매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그렇지. 그래서 지분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일부 경매 신청할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지분에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미치니까? 그렇지. 전체에 미치니까. 그러나 부동산 일부 저번에 100평 중에 몇 평? 부동산 일부 경매한다 못한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진도에 신경 안 쓰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여러분 민법을 여러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책대로 아무리 해도 책 안에 핵심 알아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안 들어있으면 민법은 시험 끝날 때까지 어렵다고. 그런 게 돼야 되거든. 근데 자 요거 아까 일부잖아요. 근데 여기 4월 3일 기간이 끝나고 1번 저당권은 5월 3일 날 변제기고 여기는 7월 3일이 변제기인데 자 전세권자가 4월 3일 돼갖고 나갑니다 하니까 설정자가 뭐 하세요? 나가세요. 전세금 주세요. 없어요. 배째세요. 이런다고. 그럼 자 일부 전세권자 자기가 경매 신청한다 못한다? 와 일부 그러니까 일부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는 없지만 그럼 자 요 저당권자는 뭐를 경매합니까? 전부를 경매하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일부 전세권자지만 요 전부 경매한 대금 예를 들면 5억이다. 5억에서 1번 배당받고 자기는 몇 번? 2번 이렇게 배당받는다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딱 이런 문장을 봐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험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실행 못한다. 자신은 경매 실행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다른 권리자는 얼마만큼 실행하노?
전부를 실행하지. 전부 대금에 대해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로.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다른 권리자가 뭐 하면은, 실행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일부지만, 전부 경매했잖아요. 전부 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여러분 프린트 잘 돼 있잖아, 그지? 그 프린트 저번주에 받은 그 3페이지에 보면, 일부 전세권자, 일부는 전세금 반드시 요소로 하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니언 주어 일부 전세권자 뭐 자신은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다. 경매는 항상 실행 무슨 부 해야 된다? 전부. 근데 다른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는 얼마만큼 실행합니까? 전부를 신청하면은 배당에 뭐하여 참가하여 전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요거? 2순위.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거기서 니언 디귿,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게 이제 우리 제목으로 붙이면 무슨 전세권자다?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무조건. 누가 신청했냐? 누가 실행하냐? 자신이 실행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한다.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의 쟁점이다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자신이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전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벌써 40분이 지나갔다. 이게. 와. 여러분도 시간이 잘 가면은 좋은 거다. 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시간이 잘 간다는 것은 공부가 된다는 거지.